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SCP B버전으로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PC버전보다 훨씬 모드 퀄리티가 높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뒤에 계신 우리 박사님들 같이 실험해 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G 박사님. 안녕하세요, G 박사입니다. 네, 그리고 택박사님 모셔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택박사입니다. 자, 오늘 같이 연구를 할 건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SCP한테 네, 그냥 실험 G 같은 역할을 하실, 예. 하실 거예요. 우리 저 개 우리 실험맨이야. 그렇구나. 알겠어. 네, 몸으로 직접 네, 실험해 볼 거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SCP 네, 만나보죠. 자, 첫 번째 SCP는 PC 버전에서도 만나봤겠지만 바로 SCP-173입니다. 자, 몬스터 일단 모습만 보죠. 오. 자, 여기 땅콩으로처럼 생겨가지고 땅콩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설명을 모두 아시겠지만 유명하죠 되게. 자, SCP-173 땅콩 등급은 유클리드고요. SCP-173은 움직일 수 있으며 지극히 적대적입니다. 시야 범위 안에 대상이 들어와 있으면 대상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이 친구는 움직이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SCP-173을 향하는 시선이 끊어져선 안 됩니다. 한순간도 쳐다보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뒤로 이동해 대상의 뼈를 바닥을 뼈를 부러뜨리거나 목을 졸라 공격한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이 친구를 먼저 풀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간다. 오! 와! 와! 니 때문이었네. 우리가 보고 있어서 그랬구나. 오. 자, 그러면은 주인 대님 보세요. 네. 아니, 보지 마세요. 제가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을게요. 한번 죽어 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자, 오케이. 한번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안 보지 말아 보세요. 와! 야, 진짜 순삭 난다. 아니네. 와, 여기 이 버전은 조금 더 소리도 나고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진짜 무서웠어. 이게 왜냐 한번 당해보세요. 달라요. 다르다고? 한번 해볼까 네. 내가? 한번 볼게. 해보세요. 여기 쳐다보고 있다가 안. 우와! 어때? 우와, 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려. 그래? 우와, 뭐야? 죽지도 자, 않아. 여러분들 이 녀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뭐죠? 이 녀석은 바로 그 벽돌입니다. 벽돌이라서 벽돌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래도 곡괭이 네. 아니면 안 죽어요. 곡괭이? 아, 돌이라서 얘가 동상 같은 거거든요. 곡괭이면 그래. 데미지를 달 겁니다.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네, 다이아몬드 곡괭인데요? 네, 어쨌든 뭐 그러면 죽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었다. 제가 죽인 거고요. 아, 자, 그러면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가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알지 못하는 SCP를 갖고 왔습니다. 자, 모습은 이렇고요. 어? 굉장히 신기하죠? 잘생겼는데? 그리고 팔에 보시면 네, 다이아몬드 광석구처럼 막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친구의 이름은 SCP-073. 바로 광석 인간이라는 사람이고요. 자신을 카인이라 칭하는 SCP-073은 대체로 공손하고 대화를 거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말투가 어쩐지 기계적이고 차갑다는 것을 묘사된다. 대상은 매우 협조적이고 매우 착하다.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팔과 다리가 척추가 금속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충격을 반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험 대상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역사에 관해 굉장히 세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단어를 포함해서 고대어를 포함해 세계에서 자주 쓰이는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다. 대상은 완전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주장했으며 1분 30초 만에 800페이지짜리 사전을 통째로 몽땅 외워버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착한 애예요. 착한 애. 착한 애군요. 아까 내가 죽어도 그런데 그 알이 있어? 알하고 있어요. 알하고 그 좀비 좀 주세요.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착해요. 팔도 다이아몬드로 돼 있고, 이 친구 머리에 보면은 뭐 광석 같은 게 외우게 하나 봐. 완전 기억력이 있고 착하다고 하니까 풀어보죠. 공격할까요? 안 하는데? 과연? 어? 안 하는데? 안 하네? 네. 근데 이 친구가 만약 좀비한테 공격을 받으면? 자, 좀비를 때리러 갑니다. 공격 맞으면 구해주러 가요. 구해주러. 공격 맞는데요? 뭐야 뭐야, 좀비를 스토킹하기 시작해요. 뭐야 왜 이래? 여자애가 숨는데? 어? 어, 얘 올라갈라 해. 오! 오! 때렸어! 오! 방금 봤어?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있어요. 저 많이 해보자. 오! 여자를 죽였어요 방금! 오! 때려! 아니야, 좀비가 죽인 거야. 봤어. 아니에요, 이 녀석이 잘못 차서 얘를 때렸어요. 좀비를 때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을 구해주는 좋은 친구예요. 똑똑하고 보여주려 했던 걸로. 똑똑하고 아주 어?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의 능력은 때리면 공격을 반사합니다. 한번 때려보죠. 게임을 풀고 한번 공격해보겠습니다. 오! 아! 그러면 이건 어떠냐? 어. 총이다 총. 총은 어때? 총은 아무렇지도 않아. 오! 그렇구나. 총은 멀쩡해. 근데 어쨌든 공격력이 되돌아옵니다. 아! 와우!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SCP-058 심장이라는 친구예요. 심장이요? 네, SCP-058 심장 케테르 등급입니다. SCP-058은 심장처럼 생겼으며 이동에 주로 사용되는 절지동물의 그것과 같은 다리 4개고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촉수 4개가 달려있습니다. 이 심장은 굉장히 공격적이라 시도 때도 없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훼손을 가하려고 합니다. 또한 속도 0에서 시속 90km로 가속하는데 2초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무서운 괴물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 뭐야? 이렇게 말도 하고요. 오, 똑똑한 괴물이네요. 이게 그리고 사람 신전처럼 생겼다고 해요. 어, 그러네. 그렇죠. 위에가 심장 모양이네. 네, 한번 공격을 하나 볼게요. 오! 아, 촉수로! 오, 촉수 차 먹는다. 우와! 많이? 엄청 빨라? 우와! 와, 촉수가 죽였다. 우와. 차가보고. 아, 사람 부들부들 떨고 있어. 와, 이거 숨으려고 막. 하지만, 촉수가. 발견하면 와 소름. 야, 한번 도망쳐 보세요 님들도. 야, 네, 바로 게임모드 풉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아, 어떻게 죽느냐 궁금하네. 와, 독 걸리나 봐. 독, 그리고 독. 독이 걸리고. 하지마. 총으로 쏘지만. 총으로 쏴봐. 어, 계속 쏴봐. 어, 못 와. 총으로 쏘니까. 하지만 피가 너무 많네. 아이고. 자, 그럼 심장 봤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다음 거 이거 아는 거네. 이거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죠? SCP-096 부끄럼쟁이입니다. 부끄럼쟁이. 어? 모습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엄청 바뀌었죠. 어? 퀄리티 높아졌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SCP-096 부끄럼쟁이 유클리드고요. 평상시에 굉장히 온순하며 격리신 대부의 압력 센서는 대상이 하루에 대부분 시설 동쪽의 벽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직접 복원, 녹화된 영상이나 사진을 관계없이 SCP-096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얼굴을 손을 가리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웅얼대기 시작할 것이다. 첫 대면 후 약 1, 2분 후에 SCP-096은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달려갈 것이다. 지구 끝까지 대상을 죽일 때까지 쫓아가기 때문에 얼굴을 안 보도록 조심할 것. 시속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생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얼굴을 봤나요 혹시 누가? 아니요. 게임 제가 한번 볼까요? 아니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이 친구를 먼저 풀어볼게요. 얼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오, 얼굴 봤어요? 봤어요? 저 도망가고 있어. 이 친구는.
와, 모션 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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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끄러워해?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오! 오! 오? 나가? 너 어디 가니? 찾는다, 찾는다, 찾는다! 오! 찾았다! 오! 찾았다! 찾았다! 잡아!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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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름 돋는다. 아이, 우리 어떻게 지금 건물인데 다 부셨어. 그러게. 와, 건물도 부시나봐. 와, 재밌네요. 좋은 녀석이네. 끝까지 얼굴 본 사람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아청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아청법. 왜요? 아청법이요. 자, 좋습니다. 보죠. 자, 이 친구는 이름이 뭐냐면요, SCP-166 서큐버스예요. 자, 서큐버스인데, 자, SCP-166 서큐버스 등급 유클리드고요. 위험합니다. 자, SCP-166은 평균 키에 마른 체형을 가진 10대 후반의 인간의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차림만으로도 옷을 입으면 45분 이내에 피부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서큐버스는 나체로만 다녀야 됩니다. 네, 나체로만. 건강 문제로 심각하므로 일주일에 한번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되고요. 빠른 모발 성장을 보이고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 같은 미세 입자에 취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외모와 다르게 무서운 이유는 모든 남성이 SCP-166을 시각적으로 보게 된다면 피실험자들은 기존 취향과 이상형이 어떻든 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든 SCP-166에게 접근하고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점점 사람들이 미쳐갑니다. 그래서 이 SCP는 남성은 절대 접근 금지예요. 근데 또 이 친구가 무서운 이유는 또 10대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방송, 그죠?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위험한 인물이긴 하지만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갈래요. 자, 원래 이거 방송, 원래 이제 벗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방송 시민사 옷 입혔습니다. 자, 이 친구에게 한번 남성, 여성분이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랜덤인가요? 아, 남성분이 뽑았습니다. 남성 보이시나요? 갑자기? 갑자기? 스킨십을 시도합니다. 쳐다본다, 쳐다본다. 계속 만지기 시작해요. 뭐죠? 자, 근데 몸이 팔이 팔이 썩어가고 있어. 팔이 썩어가는 게 문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남성분들을 더 뿌려볼게요. 남성분들을 더 이렇게 뿌려보도. 와, 달려들어요. 몇 명이 달라붙는 거야? 와, 뭐야? 화가 나셨네. 자, 이렇게 서큐버스를 보게 되면 스킨십을 하고 싶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야, 이거 뭐야? 오, 계속 만지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네. 아, 보시겠다는 거야. 한 마리 더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자, 제 10대 서큐버스를 보면 어떻게 될 거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난 남자가 좋아. 자, 이번에는 엄청난 거 소환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자, 자,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그겁니다. 바로. 보이세요? 이거 엄청 거대한 거. 자, 볼게요. SCP-682 무조개 파충류입니다. 캐테리 등급이요. 제일 위험한 등급이죠. SCP-682는 대략 파충류를 닮은 커다란 생물로 지금까지 현재 기술로도 이 녀석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무조개고 절대 무조개 생물이고 이 SCP 모든 생명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모든 생명을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정말 무서운 녀석이군요. 자, 한번 쏴볼까요? 한번 쏴볼까요? 쏴봅시다. 죽여봅시다. 죽여봅시다. 쏘기도 전에 내 미니건을. 맞아. 그럼 이건 어떠냐? 가자! 레이저 파! 레이저 컨! 쏘자! 오, 공격하지만. 하나로 안 되면 세대다!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
장화도 커졌다. 재생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능력. 야, 소용 없어요. 소름 돋는데요, 이거. 자, 모두 죽이고요. 와, 얘를 한번 마인크래프트면 무조건 죽는다는 아래로 떨궈보죠. 한번 이거는 떨어지면 무조건 아래 미지의 공간인 거 알죠, 여러분들? 이거 마인크래프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 여기 떨어지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거 맨날 일로 와보세요. 왜요? 일로 아래로 아래로. 저 아래 보세요. 아니? 쟤네 공 걔네들 아닌가? 잠깐만. 저희가 아까 실험한다고 뽑아놨던 녀석들이 안 죽었어요. 이럴 수가? 어, 그냥 떨어뜨려 보죠 한번. 야, 잘 피해. 밀쳐, 밀쳐. 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자, 여기 떨어지면 원래 죽는 건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와, 너무 추워요. 계속 피가 달고 있지만 죽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잠까지 자고 있어 이 녀석. 야. 괴물 같은 녀석. 아, 그리고 이걸 안, 말씀 안 드렸네. 밖에 나가서 얘를 뿌리면요, 보이시면 이 친구의 특수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뭐죠? 진짜 안 보여주네. 저 있다. 어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 손이 나와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보이시죠? 와, 이렇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CP 영상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아, 3000개? 그래, 3000개만 눌러주시면은 이 모드 리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Okay.